Hi everyone, welcome back to our session 2 and it is today the Wednesday, right? Wednesday, right? Today's Wednesday. Wednesday. 수요일날 특별히 하는 게 제가 처음 말했을 때 제가 해외에서 처음 공부할 때 Wednesday는 Wednesday라고 그랬어요, 항상. 그대로 했거든요. Wednesday? Wednesday. Wednesday가 맞죠. 그쵸, 스펠링이 좀 중간에 N이가 들어서 근데 Wednesday 다시 발음해서 Wednesday. Wednesday. 그쵸, 참 좋아요. 수요일날 특별히 하는 게 없지? 왜 없어요, 수요일이면? 뭘 하셨어요, 외국에서? 저는 거의 외국에서 수요일이면 낮잠도 많이 자고 저녁에 나가서 또 갬블링도 해야 되고 갬블링. 여자도 낚아야 되고 낚아요? 그럼요. Fishing for girls? 저희가 전번 시간 때 여자를 낚고 데리고 나오는 것까지 했잖아요. 그쵸. 이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나와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그치, 이제 여자를 일단 택아웃 했어. 그날 밤 그래야 집에 혼자 가지 않죠. 어, 그쵸.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게 제일 퍼포스예요? 그게 픽업 글씨의 퍼포스죠. 메인 퍼포스. 그럼요. 아, 남자들 다 그러나요? 남자의 99%는 그래요. 1%는 이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없겠죠. 99%는 원나잇이에요. 저요? 아, 전 아니에요. 원나잇이라는 게 이제 우리 한국에서 많이 원나잇 이렇게 얘기하는데 외국에서는 그 원나잇이라는 그 개념 자체를 이렇게 말을 안 해요. 그렇죠. 나 쟤랑 원나잇 했어 아니면 나 오늘 원나잇 했어 이런 개념이 없이 그냥 그 원나잇이 되게 뭐라고 하지? 노멀하고 원나잇 노멀하고 두 번 했으면 투나잇 쓰리나잇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치? 그러면 나 쟤랑 오늘 잘 거야. 너 나랑 잘래? 이렇게 말할 때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 오늘 나랑 잘래? 그럼 do you wanna sleep with me?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건 아니지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네, 그건 아니고 정말 슬프겠습니다. 어, 그치. Do you wanna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좀 부드럽게 의외로 외국에서는 Do you wanna come over? or can I come over? come over라고 이제 놀러 간다라는 뜻인데 이제 밤이 되면 남자가 나한테 우리 집 놀러 올래? 그러면은 이제 뻔한 얘기잖아요. 그런 말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아, 제가 그렇게 보여요? 약간 쉬워 보이네요. 좀 이따 써먹어야겠어. Come over. Come over. Do you wanna come over? Do you wanna come over? 그게 한마디로 이런 뜻이죠. 오늘 나랑 함께 할래? 그쵸, 나랑 함께 할래. Do you wanna stay with me? Do you wanna stay with me? Stay with me. 또 이거 단어가 나오는데 stay with me. 그러니까 밤 시간쯤 돼갖고 이 말을 하면은 대부분 외국 여자는 이해할 거예요. 아, 나랑 같이 이제 하룻밤을 지내고 싶다 이런 뜻이고 뭐 그래서 do you wanna come over 아니면 내가 너네 집에 놀러 가고 싶다 그러면 can I come over? can I come over? can I come over? 이렇게 할 수 있죠. 굉장히 멋있는 단어네. 그렇죠. 또 아니면 stay with me라고 얘기할 수 있고 제 친구가 펍에서 한번 해외 여자를 만났을 때 필리핀 여자였어요. 아, 네. 걔도 영어를 못했을 때 저기 가서 알려줬죠. 어떻게 꼬시냐 해서 I wanna have sex with you. 그날 쫓겨났어요. 펍에서 싸대기 맞고 정말로. 아, 그거 너무 다이렉트한 것 같아요. 근데 걔 정말 그렇게 얘기할 줄 몰랐어요. 아, 그래요? 그대로 가서 얘기했어요. 아, 그럼 너무 무례한 것 같아. 남자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무례하고 좀 이렇게 직설적인 거죠. 그치요. 차라리 그 fuck이라고 하죠. 자, fuck, get fuck. 차라리 do you wanna fuck? Let's fuck. Let's fuck tonight. 아, 그런 말 많이 하죠. 아, 저 일로 오세요. 남자분들 이런 말 많이 배워요. 그죠. 근데 이제 대부분 Do you wanna come over? or Do you wanna stay with me tonight? 하면은 오늘 밤 같이 지내자, 같이 잠자리를 하자라는 말이에요. 뭐 Let's fuck 이러면 너무 좀 이 사람이 나를 존경해주지 않는 것 같고 남자분들한테는 이게 별표죠. 마지막에 써먹어야 되는 거니까. 마지막. 만약에 둘이서 만약에 나갔어요. 같이 hangout 하자 그랬고 hangout 해갖고 나갔어요. 그럼 나가서 이제 꼬시려고 또 쏙따기를 해야 되잖아요. 쏙딱 여자한테. 아. 그게 쏙따기 기술이라고 하죠. 한국에서는. 기술이. 그걸 쏙따기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면서 아, 넌 내 스타일이야. 근데 한국에서는 거의 말하는 게 넌 내 스타일이야. 너의 뭐 눈 뭐 헤어스타일 다 내 스타일이야. 근데 해외에서는 스타일이란 말 잘 안 쓰잖아요. 그렇죠. 해외에서는 이제 You're my type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You're my style 그러면 너무 좀 그 말이 이상해요. You're my style 하면 나의 뭐가 얘 스타일이라는 뜻이 이렇게 느껴지고 You're my type 하면 너는 내가 좋아하는 여자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그게 You're my type 무슨 말이에요?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타입이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외국에서는 스타일이라는 단어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You're my type. You're my type.
뭐 또 이것도 되게 보수적인 말인 것 같아. 타입이나 스타일이나 그냥 I like you, you know, you seem like a nice girl 뭐 이런 식으로 좀 하지 않을까요? 그치요. You're my type 이런 것보다. 그러면 말 하고 내가 막 이런 말 했잖아요. 아 솔직히 말해서 첫눈에 반해서 번호를 따게 됐어요. 첫눈에 반했다. 첫눈에 반했다면 뭐 I fell in love. I fell in love at first sight. Yeah, 뭐. at first sight.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 I fell in love at first sight 해도 되고 그건 이제 내 친구한테 얘기할 때 너 뭐 어땠어? 아 나 진짜 어제 큰일이 났어. I fell in love at first sight 할 수도 있지만 그 여자한테 다이렉트하게 얘기하려고 할 때는 뭐 you caught my eyes. 그래서 you caught, caught라고 하죠 미국 발음으로. You? You caught my eyes. Caught my eyes. 너는 내 어, 이게 무슨 뜻이죠 선생님? 이게 caught? 과거형이죠? catch. 네, catch의 과거형이에요. 넌 내 눈에 잡혔어. 어머 그쵸. 이런 말 한국에서 쓰면 싸대기 맞아요. 너 내 눈에 잡혔어. 이런 말 쓰는 사람 들어본 적 없어요. 저희 아빠도 이런 말 안 썼어요. 근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멋있는 말 같아요. 그쵸. 약간 영화에서 쓰는. 어, 너 갑자기 어, 나, 나의 그냥 모든 시선과 그런 거를 잡, 내, 내가 이렇게 그걸 뭐지? 집중했다, 잡았다. You caught my eyes. 뭐, I'm in love. 뭐 이런 뜻이죠. I'm in love. I'm in love. 그런 말도 있죠. I'm singing in love. I'm singing in love. Singing in love? 뭐 비 속에서 사랑에 빠졌을 때 뭐 그런 거예요? 사랑 안에 빠져있다 I'm singing in love 뭐 이렇게 그런 것도 있고 일단은 우리 아까 전에 hangout도 했고 예. 근데 또 말하는 게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불러줬어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뭐 아 저 남자 어제 만났는데 아, 그 남자 좀 찌질했어 찌질하다 아, 찌질하다는 왜? 단어 있어 뭐 진짜 남자 찌질한 애도 있잖아 밤 늦는데 더 집회하려고 뒤에서 돈 내기 전에 막 어수선거리고 막 카드 안 꺼내고 먼저 기다리고 있고 네. 그런 애들 많았을 때 여자들이 아 어제 그 남자 찌질했어 그 남자 찌질했다 저희는 이제 대부분 남자 찌질했다 좀 이렇게 찌질하다는 게 그냥 바보라는 뜻이 아니지요 idiot idiot가 바보지요 그럼 찌질한다는 건 shit kicker예요 shit은 똥이고 kicker는 shit은 똥 kicker는 뭐죠 이렇게 공을 까는 사람 뭐 그러니까 공을 못 차는 사람 못 차는 사람 어 근데 shit kicker 하면은 진짜 말 그대로 똥볼 차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뜻이죠. 말 그대로 똥볼이다. 똥볼, 똥볼이 뭐예요? 똥으로 된 볼이죠. 아, 똥으로 된 쉬뽀. 볼. 쉬뽀. 쉬키커. 일단 쉬키커로 얘기해요. 그 사람 좀 찌질하다 그럼 he's a 쉬키커 이렇게 얘기하죠. 아, 그럼 좀 은어인가요? 네, 은어예요. Definitely 은어예요. Definitely it's not formal. It is very casual and 사람들 사이에서만 쓰는 거지 사전에서 나오진 않을 거예요. 쉬키커라는 단어는. 찾아보지 마시고요. 예, 그 전에까지 배웠던 거는 다 사전에 나왔지만 쉐키커는 정확히 나오지 않고 이건 이제 그냥 편안하게 얘기할 때 어, 그 남자 찌질했어 그러면 쉐키커? Yeah, he's a 쉐키커 Yeah, he's a 쉐키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어, 처음 배웠네요 아 처음 배웠어요? 너무 잘생기셨어요 솔직하다 솔직하다가 honest 그쵸, he's honest, he's direct 네. 솔직히 저라 하면 to be honest 이런 말 많이 Can 하잖아요. Can you be honest? Be honest. be가 들어가죠. be 동사가. be. 네, 그렇죠. be honest. Can you be honest? 이렇게 나오고. honest가 명사인가요? honest가 명사. 저는 항상 헷갈려요. 그럼 동사도 없네.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죠. honest라는 같이 근데 되는. 네, 그렇죠. 근데 왜 be가 앞에? be가 같이 붙어 있으면 이제 너는 이렇게 그렇게 해라라는 어떤 시키는 게 있으니까 be 아. honest 하면 솔직해져라 수동태식으로 네 그치요 그래서 솔직해져라 이렇게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솔직해져야 되나요? 저는 제 생각에는 남자가 솔직하면 좋지요 술 한잔 하고 싶네요 같이 이 방송 끝나고 방송 끝나고 일단은 오늘 우리 몇 가지 아, 대답 피하실 거야 아 선생님 네 저도 마시고 싶어요 마무리 좀 해주세요 선생님 오늘 우리 뭘 배웠죠? hang out 오늘 배운 게 hang out come over was cheek kicker cheek kicker 뭐 stay with me stay tonight, with me tonight. 그런 말은 쓰지 마세요 뭐 아까 전에 얘기했던 뭐 안 줘봐 let's have let's fuck 절대 그런 말 하지 말고 Can you stay with me tonight? Or do you wanna come over? 아니면 Can I come over? 밤쯤 시간이 될 때 헤어질 때쯤 헤어질 때쯤? 헤어지면 안 되죠 그냥 쓴 돈이 얼마인데 또 돈은 뽑아야지 많이 샤워트 했으니까 샤워. 그러니까 샤워트 했으니까 그건 뽑아야죠 이게 이거.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쉐키커가 되지 말고 우리 모두 윈 그럼 윈아 매력적이다 매력적이다 attra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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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네 오늘은 여기, 선생님 차밍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다음 쇼에서 볼게요. See you later. On chapter 3.